꼭한 2, 3일만 먹으려고요. 지금 배추 좀 하고 있어요. 배추가 겨울 배추라서 억세요. 그래서 이제 된장만 넣고 풀어가지고 끓이려고요. 생으로 먹고. 조금 억센 거만. 한 숟갈이 어제 씻어온 거거든요. 웬만한 거는 먹어야죠, 생으로. 이렇게, 이렇게 딱 됐어요. 다 버리는 거, 이거 씻는 거는 버리고요. 싱크대, 여기 저 불, 그 가스레인지만 일단 임시로 두자 그래가지고, 그건 임시로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이제 내년 되면 없어지겠죠? 음식을 안 먹게 되니까 이제 필요 없어지겠죠. 근데 손님들이 오실 수 있으면 그 손님들은 조금 그래도 해드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그러죠. 된장, 초장 된장, 요거 조금 풀고 된장밖에 넣을 게 없거든요. 지막 가루까지 다 버렸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배추 이제 여기다 넣어가지고요. 퍽 끓이면 끝이에요. 퐁 넣고 끓이면. 그래서 이거를 싹다 넣고 이제 끓이면은 뚜껑 덮으면 끝이에요. 이것도 이제 저 설탕만 조금 넣어가지고 소금하고 설탕만 넣어가지고요. 이건 조금만 먹어야 되거든요. 수수 100% 설탕이 있더라고. 요거 조금 넣고. 팥죽을 넣어. 됐고, 좀 라이트하게, 좀 가볍게 끓였어요. 좀 묽게 끓였어. 맑게. 빨리 밥 먹으러 오세요. 원두막에서 뭐 있어요? 어이? 원두막이에? 네, 이제 뭐 먹으면 얼마 먹겠어요? 맞아요. 오늘 많이 드셔요. 얼른 와요. 못 가게요. 오늘 뭐 우리 뭐 이제 먹는 날이 이제 뭐 탈큼한 거 많은 날도 아니고 이제 저 배춧국 떠요. 예. 네? 예. 그때 살랑살랑 놀고 왔으니까 예. 거기라도 떠요. 예. 싫다 그랬는데도 혹시나 싶어서 조금 떠봤어요. 예. 조금만 드셔보세요. 한번 그래도. 예. 건더기를 좀 많이 주세요, 나는. 예, 그럴게요. 예. 예. 국물도 드릴게요. 아, 남겨놓고, 요거, 한 포기 예. 남겨놓고, 이거 뭐, 며칠 먹으면 필요 없으니까. 예. 손님 드렸어요. 예. 예. 됐어요. 예. 신선생님 차린 거 아닌데. 예. 오그락하니까 좀 제가 먹을게요. 예. 이거 드시고 나서 가위 드시라고. 예, 그럴게요. 예. 예. 끓였어요. 된장만 예. 넣고. 예. 지금 내 땅콩도 있고. 예. 오늘 진수성 찰다 우리한테. 예. 실만큼 드셔보시라. 예. 좀 너무 무겁다 그래갖고 물을 좀 붓고 라이트하게 좀 끓였어. 괜찮네요. 그러니까. 그게 좀 낫죠? 예. 당장 누, 뭐 주자 그러고 버리자 했는데 내가 예. 그래도 아직 우리가 맞아요. 계속 간식도 해야 되니까 예. 다음 주 화요일까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잠그네. 추우세요? 비가 오네요, 그죠? 예. 앞에만 가려서 추운데. 네. 갈무정사에서 내가 막장 얻어왔잖아. 예. 그거 요거 좀. 요거 먹, 이제 요거 먹고 없으면 이제 끝나는 것이 뭐. 그렇지. 저녁 넌데 뭐 예. 뭘만 한다 해 배추고 응? 좀 졸려버려 배추고 예. 예. 배추만 넣을 거예? 아? 아? 오. 맛있네요. 배추 맛있죠? 예. 이제 이런 거 하나만 먹다가 오늘 있잖아. 예. 그 팥죽 조금 하고 그죠? 국화부 두 개가 있으니까 뭐 되게 뭐 많은 것 같아. 마침 오늘 또 비까지 오네요. 예. 어제 신 선생 씻어온 배추로. 예. 향기라. 예. 씻어놓은 그 배추 한 내일이나 모레까지 그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다 끓였는데요. 아, 그래요? 아. 아. 아무리 많아도요. 네. 한 번 끓이면 끝이에요. 이걸 다 못 먹잖아, 그. 한 번 더 먹지 뭐. 그. 예. 야, 쟤도 금방 씻어, 금방 국 끓여, 국게 맛있어요. 예. 팥죽도 물에 넣어가지고 좀 약간. 조금 이렇게 낫네, 훨씬 어제 묻는 거다고요? 그죠? 훨씬 빡빡하게 있는데요? 예, 맞죠? 예. 예. 우리는 영양가 과잉이 되면 안 된다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맑게 끓였지. 예. 봐봐. 어제 남주 자고 그 난리를 치더니. 맞네요? 내가 하루만 기다려달라 하잖아, 하루만. 아직 더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가서 먹을게요. 안 드실란가 싶어서 안 갖고 왔지, 냄비를. 네, 잘 안 갖고 왔어요. 아, 맛있네. 그건 당장 누구 주자 하더니 사람에게 내가 아, 좀 하루만 좀 참아달라 했더니 당장 먹잖아요. 아, 좀 시원한데. 많이 하고 왔나 원두막에서 또 식욕 폭발하는 거네. 폭발하네. 왜 그래? 시간이 많이 걸렸어. 아, 국자를 안 가져가가지고요. 어. 쭈그렸다니까. 좀 요리를 떠야 되니까요. 진짜요? 예. 많이 떠 오셨네. 예. 국물을 좀 더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국자를. 예. 아, 국물 좀 많이 떠 오셨구나. 예. 물게. 아, 잘했네. 마장. 팥죽하고 배추국하고 예. 먹자고. 응? 예. 중간에 냉면 한번 먹고. 예. 아, 나.
이게 돌배추인데다가 유기농이라 질기거든. 예. 그러면 뭐 질기면 신 선생님 이거 먹기 싫으면은 그자 뭐 국 끓여가지고만 말. 응? 이것도 해갖고. 예.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내가 빗물을 받거든요. 예. 다른애도. 예. 신 선생님 물 들어갈 필요 없어요. 예. 엔더마이가 아까 이전에 공부하고 있어요. 명상하고 있어요. 예. 내가 살피러 갈게라. 예. 네? 그리고 신선생. 예. 애 만나러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마지막, 응? 만찬을 한번 하고 싶어요. 아이고, 뭐. 여기 있는 게 낫지요. 공부하는 게 여기서. 그럼요. 예. 내가 당신의 마지막 만찬 냉면으로서 내가. 예. 해드릴게. 응? 예. 큰 맘 쓴다, 진짜. 예. 어이, 멸치국이 왜 이래 맛있노? 에? 선생님, 좀 더 드릴까요? 어, 건더기 좀 더 주세요, 건더기. 예. 아, 맛있는데, 이거. 예사롭지가 않은데, 멸치국이. 글쎄. 예. 멸치국 더 그럴게, 아마. 네. 사람이 이걸 다시 안 먹는다, 이물을. 이 우물물을 다시 안 먹겠다 하고 있잖아. 침대고 가갖고 또 먹는다잖아. 예, 신선생 이거 버리라 그랬잖아. 맞아. 또 먹잖아. 하죠. 맞아요. 예. 붉게 해가지고요. 먹으니까. 마음의 변동도 일어나네. 아직은. 우리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아, 일어날 수 있거든. 무상하잖아. 예. 항상한 것이 하나도 없어. 예. 근데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비도 오고 뭐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다는 먹어야죠. 우리 배속에다 집어넣는 게 최고 좋아. 맞아요. 응? 남 귀찮게 하지 말고. 알았어요. 남 줄 게 없다니까. 이제 이게 전부라니까. 저번에 내가 단식할 때 예. 한번 대변이 안 나와가지고 단식 끝나고 나서 예. 손가락 집어넣고 난리 났었거든 혼자서. 예. 이번에 물 좀 많이 먹어야 안 되겠어요, 단식할 때. 아, 물을 많이 마셔주면 됩니다. 아, 그래요?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셔주면요,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단식하는 게요. 네. 가장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일상적인 삶을 불 떼고요, 나무하고요, 물 빚고요.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단식을 해야죠. 그럼 그것도 안 하려겠어. 예. 처음에 그 마음에서 제 보니까 그거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프로 하는구만. 예. 신선에서 물은 떠와야 돼. 알았어요. 나는 물 떠오고 설거지하고 예. 청소해야 되잖아. 신선생 세 가지잖아. 예. 예. 나는 불 때리는 거가 내 할 일이잖아. 맞아요. 예. 이제 그럼 스님 한 가지 일은 줄어드네요. 이 식사 준비하는 거 줄어드네요. 아, 맞다. 그래. 내가 식사 준비됐잖아요. 우리가 막 대충 버무리 갖고 해도 맛있거든. 인정해야 돼, 그거를. 예, 맞아요. 어머. 이걸 된장만 푸는 게라, 이 국이. 응? 그래도 맛있잖아. 예. 비 오는데, 저기, 야산에 풀어놓은 염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염소? 그래도 염소 쉴 수 있는 집이 하나 있겠지. 피할 수 있는데. 음악처럼 뭐 하나 해놓지 않았겠어요? 헛간 같은 거?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가겠지. 그게 매실이 돈이 안 되거든. 매실나무가. 그러니까 염소를 네. 키우면서 매실나무 밑에 풀 깎는 것도 그게 일이거든. 사람 사가지고 외조기 작업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염소 사다가 이제 풀어놨잖아. 그리고 이제 풀 많을 때는 예. 그 집 염소 한 마리를 유혹을 해. 우두머리 염소가 있어. 예. 살살살살 꼬셔. 예. 맛있는 풀을 가지고 가가지고. 예. 그럼 따라오게 만들어라니까. 아. 그럼 좋을 식구들 다 따라와. 예. 그거 우리 거 풀 먹게 하면 돼. 우리 거 예쪽이 자꾸 많은 거 된다. 아. 그 사람들도 신선한 야채 먹으니까 좋고. 예. 우리도 약 안 쳤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아, 좋은 아이디어네. 자, 유혹하는 방법이 다 있어. 그 뭔가 항상 우두머리가 있거든. 등치도 좋고 있지. 예. 입도 당당하면서 막 딱 치킨들은 놈이 하나 꼭 있어, 거기에. 예. 대장은 달라. 아, 항상. 그 대장을 잡아야 돼, 대장을. 에이? 아, 그 자기 힘들 텐데, 선생님. 대장 잡기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집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염소를 납치하는 거네. 납치해서 뭐 염소를 먹겠다는 뜻이 아니잖아. 맞아요? 우리 풀을 좀 먹게 만들겠다는 뜻이니까 좋은 뜻이니까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예. 주인이 자기 풀어놓은 염소들의 숫자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알겠지. 중간에 이렇게 새끼를 낳아가 불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많이 불어나면 뭐 다 못 외우겠지. 맨날 쉬고 다닐 거야, 자기들은. 예. 염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 맨날 세워놓고 숫자 쉬고 그럴 거라, 그 사람. 어. 그 숫자로 실수를 또 안 쉴 수도 있다, 예. 사람은. 완벽한 인간은 없어. 예. 이거 조금부터 갖다 드릴까요? 뭐야? 밥쪽을? 아니요. 저는 한 그릇만 딱 더 먹겠습니다. 신선생님, 왜 또 안 먹는다고 하던 사람이 또. 팥죽에 폭발을 했냐 또 갑자기. 맛있잖아요.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저는 팥죽 한 그릇 뚝딱하고 배추국 두 그릇 뚝딱하고 이제 신선생 그렇게 드시니까 봐라. 그럼 예. 이제 저거 한 번만 더 먹듯이다. 국에다가 나는 이제 과일을 좀 먹어야 돼. 너 먹어야 살지, 사람이 말이다. 야, 대만족. 뭐 더 바랄 게 없지요, 스님? 어. 그래. 뭘 바래요? 뭐 스테이크를 먹으러 갈게요, 뭐 할 거 우리가. 아무런 그게 없다, 욕구가. 완전한 무역의 상태다. 예. 신선생은 어때요? 예, 저도 만족해요. 뭐든지 실컷 먹고 나면은 이런이 없는 게다. 예. 먹을 때 예. 그냥 실컷 드셔야 돼. 예. 근데 딱 끊거든. 자꾸 감질나게 주면은 자꾸 미련이 생긴다. 그렇죠. 팥죽하고 배추국 먹으면 실컷 먹었으면 뭐 미련이 있나. 이제 더 이상. 예. 예? 오늘은 물도 안 떠와도 돼. 예. 저기 은행나무에 까치집이 있는데 까치가 살까요? 예. 있죠. 저도 살고 애기도 가고 그러잖아요. 저희 들어봐. 여기 사는 산까치집인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그냥 까치집이었는데 예. 산까치가 성질이 더러워. 아. 집까치, 보통 까치 있잖아. 까마하고 안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그 놈들은 산까치 못 이긴다니까. 왜 그랬죠? 안 살지 싫었고 거칠어. 야생이라서 산까치는. 산까치는 약간 회색빛 띠면서 아가 또 인물도 좋아. 맞아요. 굉장히 생활력 강하지 가들은. 아무래도 집까치가 산까치한테 밀려가지고 쫓겨나갔잖아. 우리 집에서. 그럼 저 하동 읍내로 갔습니까? 내가 가들 가는 데까지 안 쫓아가 봤지 나는 또. 예. 따라갈 수가 있는가 내가. 아무래도 하동 읍내로 갈 가능성이 높죠. 뭐 멀리 안 가고 주변에서 매해할 수도 있어. 안 그래? 예. 여기 먹을 게 많고 알거든 자들도. 오염이 안 됐고 뭐 이렇게 모든 풍부하니까 먹이가. 예. 그래갖고 이제 요 근처에 눈치 보면서 이제 자기 집 하나 지어놓고 산까지 없을 때 싹 들어왔다가 또 산까지 있으면 도망가고 그런다니까. 가끔 보이긴 해. 산까지 양살스럽다 해. 아유 무시라. 난 산까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예. 짜증스럽다니까 가들 보고 있으면은. 왜요? 블루베리 나올 때 냄이 있잖아. 블루베리랑. 예. 왜 먹을 게 없어. 내가 참 그동안에 참 한스러움을 누구한테 토로해보지 못했다. 아, 스님 그 산까지가 벌레 같은 거 대신 블루베리 있는 거 벌레 잡아먹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블루베리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 하나도 없다니까 좀 전에 벌레 보고 가면은 뭘 벌레만 잡아먹어. 걔들이 다 입에 다 이렇게 빨간 거 까만 거 있잖아. 블루베리 예. 쭉쭉쭉 물고 간다니까. 예. 그래갖고 저거 자식들 있잖아. 예. 여기 어째 둥지에다가 예. 딱 블루베리 물고 가는 걸 내가 한두 번 묶여 있는 거 아니야. 예. 나를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보지 마. 선생님 내년에는 까치하고 산까치하고 같이 공동으로요. 블루베리 농사를 짓지. 블루베리가 원래 물이라든지 담아주면은 야들 못 자라. 예. 근데 우리 집에서는 이제 야생이 돼버려서 블루베리도 예. 아주 건강하고 말이야. 알도 굵고
깨리는 내년에 한 5월달 되면 먹을 수 있습니까? 5월 전에 먹죠. 예. 블루베리 나오고 어디 나오고 할 때는 내 가위가 만든다. 단단하게 나오지. 뭐 이렇게 천지 나온다 그때 과일이. 없어 막 내 혼자서 못 먹었다. 양이 많아서. 예. 선 좀 더 드릴까 이거 대충 건더기. 나 큰 걸 두고 그런 걸 끊어야 되잖아 우리가. 예. 자꾸 내 거 내 마음속에 내려놓고 있다. 내가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잘 드시는 분이 어떻게 하나 호흡식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유 그럼 해야죠. 이제 끝을 내야죠. 네?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사는 게. 그 고통을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여기서 불식시키는 게 문제는 완전히. 더 이상 네? 예. 더 이상 고통에서 네? 헤매고 싶지가 않다 이 말이다. 하나도 좋은 게 없어. 하나도. 네? 미련이 없다 이 말이야. 예. 세상에 대한. 예. 아이. 선생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근데 코수염이 찐 나와갖고 막 하나. 그럼 어떻게 좀 처리를 해. 지붕이 튼 꼴이 참 볼만해. 아이 참네. 콧물이 찌찌찌 나오지 않습니까? 콧물 나오고 콧물 나오는 거하고 콧물 나오는 거 뭔데 그게. 지붕이요. 어. 집어요. 여기다 사과 하는 거 봐요. 예. 깔끔하다. 이렇게 먹으면. 이게 사과도요. 그냥 1월만 지나면요. 아나사가 사네. 빨리 먹어야 돼. 계속 신선한 게 아니거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한계가 있단 말이야, 한계점이. 뭐야? 왔다 갔나? 응? 아니요. 근데 쟤가 왜 갑자기 저래? 아, 저 위에 걸쳐져 있는 거 옆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 진짜? 예, 미끄러짐이었어요. 하기 전에는 몸이 추웠는데요. 이걸 먹고 나니까요. 몸이 훈훈해지네요. 그래요? 예. 하나 여기다 몇 개 놔드릴까? 네. 배추 예. 그 밭에가 텃밭에 가서 이제 채취해 갖고 와서 이제 배고에 예. 가서 싹 씻고 와. 아이 못해요 저. 왜 못해? 하는 일이 뭔데? 저야 한번 걸레 빨고 청소하고요. 설거지 하고. 근데 그 배추 뽑는 거 손님 하실 일 아닌가? 일 내 일이 어딨어? 허락하면 해. 알았어요. 요즘 많이 댐벼 나한테. 제가 안 하는 일을 시키니까 제가 잘할 수 있으나? 칼을 들었단 말이라. 칼을요? 무섭게요.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칼 들었을 때는 말을 항상 어이? 예. 언어에 항상 조심을 해요. 알았어요. 흥분하면 안 보인다니까 나는. 아, 배부르다. 드세요? 응. 요거, 배춧국 두 그릇이네. 나는 배춧국 두 그릇에다가 죽 한 예. 그릇. 예. 그럼 제가 두 그릇을 더 먹었네요. 그래요? 밭죽을. 그 배, 근데 먹은 게 다 어디 갔어요? 배 안으로 생겼죠. 빨리 소화를 시키고 싶지? 아니요. 내가 하기 쉽잖아. 치워. 못 치워요, 아슬이. 선생님, 못 치워요, 저는. 왜? 왜?
아, 아직 덜 먹었잖아. 이거 먹고 난 뒤에 뭐 치워야죠. 그래? 응. 이제 칠 거다. 예. 내가 말이야, 응? 예. 낙수물을 말이야, 지금 받고 있거든. 예. 어, 낙수물을. 예. 그 물을 내가 싹 갖다 줄 테니까 예. 깔끔하게 싹 정돈하고 청소 싹 해놔. 예. 에이? 예, 알겠습니다. 어, 내가 오늘은 물을 예. 갖다 바칠게. 예. 합의 아, 봤죠, 예. 예. 오늘 물 안 들어가도 참 다행이네요. 맞네. 예. 시집사는 중에 가장 힘든 게요. 물 떠오는 거거든, 기억하겠어요? 어. 그게 가장. 그게 힘들지. 예. 그 무게가 있으니까, 그게. 예, 그냥. 맞아요. 좀 출렁대잖아, 가끔. 예. 네? 예. 신수생은 연약하게 살다가 말이라, 네? 갑자기 와서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다닐락 하니까 되지. 예. 그래도 살이 왜 찐이야, 근데. 볼 때 살이 통통하게 찌고, 얼굴도 예. 기미가 사라졌어, 기미가. 희한해, 희한해. 응? 살이 찐단 말이죠, 살이. 단식하면 살이 빠지겠죠? 어떤 살이 조금요? 빠지지. 한 3kg나 정도? 한 3kg 먹을 때 많이 먹잖아. 예. 과일도 시선에 먹는 게 거의 뭐, 이게요. 소들이 그 염물 통에다가 먹어 치우면 그 양보다 많다. 뭐, 맞잖아.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래서 소 한 마리 키우는 생각하면 될 겁니다. 숨 전에 오늘도 소 한 마리 키우면서 또 열심히 이제 또, 예. 염물통에 한 통 좀 싹 그냥 먹이고 이제 예. 그랬습니다. 예. 비가 오네요. 이제 또 다시 추워질 노는지 모르겠는데, 예. 모두 행복한 일상 되시고, 그 12월 그 기해년 원만하게 잘, 연말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순주. 신선생이었습니다. 예. 싹 치워. 싹 치워. 못해요, 스님. 치워, 치워! 스님 아직 덜 먹었는데요. 저거, 저거 꺼! 알았어요.